네, 자산관리 토크쇼 이어갑니다. 오늘 김종구 부장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준비해 오셨는데, 일단은 뭐 1월 지났고 2월 시작하는 오늘 체크해봐야 할 글로벌 이슈들 먼저 좀 챙겨볼까요? 2월 1일 날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실세금리가 오르고 있어가지고 테이퍼링이 되지 않느냐 시장 우려가 있었는데, 장기 저금리 유지하겠다. 그리고 채권 매입 규모도 월 1,200달러 유지하겠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조금 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현 미국 증시 포함해가지고 자산 가치 급등은 백신의 기대감과 확장적 재정 정축이 큰 요인이다, 금리 정책보다는, 그런 말도 했고요. 지난해 미국의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 올해는 뭐4% 된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성장. 그리고 참큰 쇼킹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도 개미 군단이 헤지펀드 매빈 캐피탈을 굴복시켰죠, 게임스탑 공매도 사례를 보고. 한 그런 거 보면 참 지금 개미들이 헤지펀드와 큰 아이비들과 대결 구조다. 1차는 이겼는데 지금 일부 헤지펀드들은 다시 또 공매도를 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자금 싸움인데, 예. 개인들은 증거금을 내야 되지만 기관들은 증거금을 안 내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관이 유리한 거예요. 예. 뭐돈 없어도 저기 그저 그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잘좀 저기 살펴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요즘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다 대결 구도야. 뭐 전쟁, 맞습니다. 예. 물론 머니 전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좀 웃어가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예. 예. 자, 이뭐그 미국 FRB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예. 어떤 중앙은행도 지금 사실 중국 빼고 어떤 중앙은행도 감히 뭐 통화를 조이겠다느니 금리를 올리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예. ECB도 뭐 코로나로 초토화된 것도 미국만 아니니까 예, 맞죠. 마찬가지 그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에서 ECB가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또 나왔습니다. 미국은 제로 금리지만 유럽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워낙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럽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가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 5% 성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일이 유럽을 이끌고 있는데 한 2022년 6월 이상이 돼야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게 지금 작년에 떴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래요. 유럽 금리나 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뭐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뭐 1%, 2%까지 또뭐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럽 ECB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브렉시트가 됐으니까 예. 영란은행도 또 같이 또 봐야 돼요. 예. 근데 브렉시트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복잡해졌어요. 지금 뭐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이제 다 뛰쳐나가려고 지금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그렇죠. 거니까. 아무튼 그래도 그게 하나의 저기 그 이제 그 내재되어 있는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 아무튼 뭐 전체적인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다, 이렇게 볼 네. 수 있겠네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뭐 반도체도 있고 공장들이 예. 셧다운되지 않았던 영향도 있고 해서 뭐 수출도 그런 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한데 대만도 분위기 예. 괜찮죠? 실질적으로 작년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만이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가장 성장률이 뛰어났다고 발표해놨습니다. 2020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3%였다. 중국이 한 2%에서 2.3% 메인랜드 차이나가 했는데, 그 이유가 대만의 TSMC, 세계 넘버원 파운드리 회사죠. 예. 그리고 IT 기업 팍스콘이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경제 제재로 실질적으로 반사 이익을 대만이 많이 봤다, 이게 지난주에 떴던 기사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중국하고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기 또 양안 문제가 또 있기도 하고. 예. 그럼 대만에서 그랬나? 중국에서 그랬나? 저기 그저 중국이 그랬던 모양이네요. 중국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대만에 주지 않겠다. 누가 달랬나? 예, 어쩌면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근데 다만 이제 대만의 어떤 저기 그이
그 산업 구조하고 예. 이제 우리의 일부 산업 구조가 겹치는 부분이 겹치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예. 포함해가지고 몇 군데 대만의 경제를 잘 볼 필요는 있겠다 예.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거든요. 우리 시장 예. 이제 지난 그 연말 연초에 확 올라왔다가 예. 최근 한 4, 5일 정도 떨어지면서 아주 그냥 그 가슴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강남 부자들은 예. 이제 강남 부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많이들 하신다 그러셔서. 예. 강남 부자들은 지금 최근에 이 변동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견뎌내고 예.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드릴게요. 예. 실질적으로 그 시그널이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배당을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거의 한 1.9%에서 2% 정도 배당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1.9%에서 2% 시가 배당을 하니까 강남 부자분들 마인드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 같으면 어찌보면 대한민국 국채 등급이고 세계 넘버원 반도체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면 은행 정기예금이 1년짜리 정기예금이 실질적으로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LG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량 기업들, 글로벌 국내 기업 우량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 패턴이 뭐냐 하면 정기예금 일부 해제해가지고 대기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빌딩을 팔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빌딩을 팔지는 않으시고 빌딩 담보 대출은 아직 은행권에서 막지는 않았습니다. 빌딩의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빌딩 담보 대출을 받으시면 그 담보 대출 이자 내는 데 대해서는 비용 공제를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저기 그 사업자가 돼 있어야죠. 당연히 임대사업자 그러니까요. 다 가지고 계시죠. 임대사업자 또는 유통업 다 가지고 계시는데 네. 빌딩 담보 대출을 받으시고 대기자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일부 뭐 비과세 채권이라든지 또는 우량 국내 우량 기업 안 그러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매수하고 계십니다. 내릴 때마다. 내릴 때마다 저기 그 유동성을 확보해서 계속 예. 분할 매수하고 있는. 근데 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요? 예, 예. 시장은 지금 유동성이 받쳐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한동안은 그 예. 이제 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해외 예. 주식 많이 한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최근에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해외 주식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글로벌 통화를 달러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글로벌 통화는 US 달러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달러 예금 이자가 거의 제로잖아요. 제로고 지금 달러 가지고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해외 채권 아니면 해외 주식이니까 또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예. 뭐 저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 예. 비트코인도 이제 뭐 4,50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3,500만원대로 좀 내려와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또 논란들이 있잖아요. 물론 예. 중국의 이제 게임스탑 때문에 또 관심이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너무 일희일비하시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가는 방향이 맞다면 중간에 약간의 터블런스는 있지만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조금 정부라든지 너무 아까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대결 구조로 가니까 네.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 또는 뭐 표 대결을 의식해서 이거는 허가해주고 또는 이건 맞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하니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예. 근데 이제 반대가 심한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이쪽에 저기 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와서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공매도 해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대주제도다. 대주제도가 이제 유통대주까지 가면은 개인들도 마음대로 이제 대주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업체를 늘리고 지금 이제 시스템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저기 그 이 완결되는 때까지 이제 시간이 걸릴 테니까 6월까지 지금 이제 그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3개월, 6개월 예. 연장한다고 네. 지금 여론은 그렇게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게임스탑의 개인들의 성공은 우리한테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봐라 공매도 이기지 않느냐.
개인이. 예. 그렇다면 공매도 제도 저기 재개하는 것이 저기 그 무슨 저기 그 어려움이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건데. 예. 우리도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건 환상이에요. 예. 어떻게 개인이 기관을 이깁니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은 어쩔 수 없는데 예. 이걸 갖다 가급적이면 좀 덜 기울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에 저기 그 저 높은 쪽에 있는 저기 그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 기관들 이쪽은 처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는 기회를 많이 주고 이렇게 저기 그 균형 맞춰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 저기 그 저 국회로 가라고 할까 봐. 가서 얘기 한번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싫어요. 누구도 이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0만 이상이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바로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 김 부장께서 네? 하셔야죠. 목숨 그럴까요? 걸고. 그렇군요. 예. 네, 요즘 뭐 이제 화가 다들 많이 나 있다고 아까도 이야기를 예. 하셨는데 지금 이제 채팅창에도 그렇죠. 공매도 때문에 결국 예. 화가 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네요. 그래요. 지금까지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불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보세요. 내가 공매도 쳤는데 안 사지면 큰일입니다. 진짜 패가망신합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 시장에서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저기 그 시간 제약상 그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진짜 큰 부자가 홀딱 다 날린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성도 ENG 저기 그 공매도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사지질 않아가지고 당시에 30개 증권사 사장단이 다 모여가지고 강제 수송을 했어요. 그런 적이 일도 그리고 그 돈 다 날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거기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공매도는 아무도 몰래 해야 돼요.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건 어쨌든 뭐 누구는 하더라도 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자 이거는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이 이야기는. 그럼 이제 저희 좀 볼 수 있을 만한 상품들 오늘 예. 소개를 해주실 텐데 한 2주 정도 저희가 그 거액 자산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방향을 못 잡았잖아요. 네.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이냐.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안정적인 자산에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BNP 파리바 은행 들어보셨죠? 네네. 아, 유럽 최대 은행입니다. 이 BNP 파리바가 자기 자본 확충 측면에서 발행한 채권이 연구채가 있어요. 2007년도에 발행했는데 채권 등급도 연구채지만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7.2%로 발행한 채권이 현재 사면 1년에 확정금리 달러 이자로 6.4%를 주니까 이런 채권을 조금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US달러 1년짜리 정기예금이 2%가 안 되니까 한 그렇죠. 1% 정도 되니까 이거는 등급도 좋고 조금은 장기로 보면서 확정적으로 캐시플로우도 가지고 계시니까 한 6% 정도 6.4% 이자를 받으시니까 그리고 등급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AUM 기준으로 최대 은행입니다. 세계 최대 리테일 뱅크는 HSBC지만 유럽 내에서는 BNP 파리바가 단일 그거 유럽 리저널 뱅킹 중에서는 최대 은행입니다. 요거 많이 주문해가지고 저희한테 사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뭐 후순위 채권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후순위보다 더 밀리는 연구채죠. 연구채권. 예, 후순위 채권입니다. 그렇지만 채권의 등급은 트리플 B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행사 등급은 AA죠. 네. 예, AA고. 흑자도 많이 나고 리테일 포함해가지고 유니버셜 뱅킹으로서는 IB 포함해가지고 유럽 최대 은행이니까요. 요 채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이건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뭐 10만 불부터 뭐 만 달러부터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최소 단위는 예, 최소 단위는 요거는 10만 달러입니다. 10만 불. 예, 10만 달러 정도 돼야지만 계좌 트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뭐 HSBC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그런 채권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이제 이거 그 정말 그 굴지에 그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예. 아마 저기 그저 그 BIS 자기 자본 비율 맞습니다.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 스트레스 예. 테스트 해 보니까 예. 아, 조금 더 확충시켜라.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자본 대체형으로 예. 하는 이제 그런 채권으로 보여지네요. 자기 자본이 확충되면 이런 IB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또 커질 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뭐 2, 30%씩 YTN 기준으로 남길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지만, 예, 이렇게 이제 시중에 실세금리들이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예, 실세금리가 네.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채권을 단기로 저기 그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교수님 말이 100% 맞습니다. 또 듀레이션을 짧게 해서 예. 예, 움직여야 되는데. 예. 예. 그렇지만 이 연구체들이 보면 콜 기준 이후에. 리보 실세금리에 따라가지고 연동되는 리셋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채권들은 굉장히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리셋하는 텀이 저기 그 3개월이에요? 리셋 텀이 그 발행해가지고 3년, 5년인데 3년, 5년? 예, 실질적으로 그 몇 년 전에 발행된 거니까 내년부터 리셋금리가 계속 돌아옵니다. 그런 채권들은 또 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 거에 따라가 에스컬레이트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 예. 3개월 라이버로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예, 기준입니다. 지금 예. 경상 이자율 연리로 6.4%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예. 그렇지만 등급이 더 좋아요. 등급이 워낙 좋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거액 자산가분들이 10억 초과되면 49.5% 세금을 냅니다. 올해부터. 뭐. 작년에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또 그 있는 분들 또 애국하시라고 그 세금을 좀 올렸잖아요. 그래 49.5%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지금 스마트머니가 들어가는 이유가 1%짜리 그거 2%짜리 정기예금 받아봤자 남는 것도 없고 의료보험료 높아지니까 비과세 혜택 때문에 국내 우량주식도 많이 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6.4% 이자를 받으니까 이자 높으니까. 종합과세 걸려도 3.2%는 수중에 떨어지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거액 자산가분들은 이 달러 표시 이 우량 채권을 사고 계신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 중에 이제 달러 표시. 달러 표시가 돼야지 이머징 같은 경우에 이머징 통화로 되시면 위험하니까 예. 달러 표시 채권이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저기 예, 할 수가 있고 예, 달러 표시. 그중에 이제 비과세 되는 채권들을 또 한번 예. 그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첫 번째 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9.5%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 4% 받아봤자 2%, 1% 정도뿐이 안 된다. 손에 쥐는 거는. 그래 세금이 전혀 안 내는 채권. 네. 캐피털 게인 그러니까 자본이득 포함해가지고 쿠폰에 대해서도 세금을 전혀 안 내는 달러 표시 채권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이자와 관련되는 협정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조세협정. 한국 브라질 특별 조세 협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이 있는데 확정으로 4%, 5% 이자를 받습니다. 쿠폰이 7%짜리가 올라서 5% 이자를 받고 쿠폰이 4%짜리가 올라서 4.1% 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채권들은 등급은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니에요. 브라질 국가가 지금 국가 자체가 지금 정크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더블 B입니다. 더블 B. 네, 이런 채권들 거액 자산가들 많이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헤라에 대해서는 로컬 통화라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달러 표시로 발행한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는 채권 가격이라든지 통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 채권을 사시면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딩 담보 대출 한 100억 받으셔가지고 한 50억 정도는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에 넣어놓으면 확정적으로 달러로 5%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빌딩 담보 대출 금리가 한 2.5% 정도 합니다. 그럼 50억에 대해서는 그냥 대출 이자하고 예금 이자하고 그냥 컴펜세이션 됩니다. 상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출 그 100억에 대해서는 또 소득 공제를 받으시니까 비용 공제를 받으시니까 50%만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에 넣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가지고 대출 금액의 50% 가지고는 뭐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전자를 내릴 때마다 사고 계세요. 우량주. 그리고 일부는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우량 기업들 네.
최근에 뭐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스노우플레이크 그것도 사고 계십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한테 배웠는데 향후 50년 동안은 뭐 30년, 50년 동안은 ICBM이다. 그 C가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 기업들 세계 넘버 미국 기업들이라든지 유럽 기업들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지금 IBM이라든지 MS라든지 그 회사들을 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어디서 얻은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또 공부하는 또 모임에서 그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스노우플레이크. 그 브라질 국채는 이게 환율만 좀 해지를 하게 되면 특별한 그 달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율을 해지할 수 있는데 통화에 대해서는 US 달러를 더 좋게 봅니다. 한국 원화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사면 예. 이 브라질 국채라는 것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리스크는 예. 조금 안전하게 그렇죠. 통화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지금 저도 뭐 로컬 은행이나 뭐 이렇게 있을 때 시중은행들이 저희 포함해 가지고 증권사들이 헤아라 브라질 네. 국채를 팔아놓은 것 때문에 엄청 그때 팔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 20조까지 팔았어요. 브라질 얘기만 들어도 예,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 대한 지금 안 좋은 감정이 네. 엄청납니다. 근데 요거는 브라질 국가 자체가 디폴트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좀 안전한 그렇죠. 예, 예. 통화에 대한 리스크를 줄인 거죠. 달러가 전혀 통화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 로컬 통화 헤아라보다는 브라질 리알 헤아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죠. 그렇죠. 뭐 달러화로 예. 거래를 시키면 우리나라 저기 그 저 한국 거래소 내에 달러 선물도 있고 달러 옵션도 있기 예, 때문에 예. 홈메이드 해지도 가능한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제 브라질의 이제 정치 상황들을 잘 보실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예. 좀 많이 해드시는 그런 저기 그 저 권력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근데 사실 남미 쪽은 좀 일어날 만하면 미국이 가고 쪽 빨아먹고 일어날 만하면 미국에서 쪽 빨아먹고 그래서 조금 저기 불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달러 표시라는 거 하는 것은 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US 달러 표시 예, 비과세 국채는 유일하게 브라질 것만 인정해졌습니다. 네. 아니 거기 칠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예. 그쪽에 들 건 안 해준 모양이죠. 예. 브라질만? 조세 협약을 아직 못 맺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국채 말고는 또 뭐 불안한 예. 게? 우리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국민은행, 산업은행 같은 은행이에요. 브라질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는 은행인데요. 국영? 예, 국영은행입니다. 주로 리테일 쪽이 강하죠. 아직까지 브라질이나 멕시코 쪽은 IB 쪽보다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보다는 주로 예대 마진에 따른 론에 따른 이득을 많이 보는 회사라서 네. 이런 회사들은 한 9%짜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9%짜리 달러로 등급이 근데 예 CCC 등급입니다. 완전 쓰레기네. 예, CCC 등급인데 이것도 비과세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리스크를 지면서 근데 이 방코드 브라질이라는 이 브라질 국영은행이 보면 헤아라가 1 헤아레 500원, 600원 할 때는 세계 50대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1800년대에 생긴 은행입니다. 남미 최대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 대해서 디테일한 데이터를 아시는 분은 또 이거를 사세요. 왜냐하면 그냥 브라질 국채를 사시면 5%인데 이거는 6%, 8% 이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브라질 비과세 국채를 사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 7대 3으로 섞어라. 그러면 조금 더 수익률 픽업이 되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AUM이라든지 이익 규모가 3조 이상 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중에 그 지주사 포함해가지고 한 3조 나는 데는 있지만 단독으로 한 3조 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코드 브라질 비과세 달러 표시 채권 이 채권도 거액 자산가들은 많이 찾으십니다. 이 브라질 달러 표시 5%짜리는 만 달러부터 거래가 가능하니까 네. 혹시라도 뭐 젊은 분들 그냥 모으겠다 달러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셔도 됩니다. 5.5% 경상이익률 나오는 거는 그거는 만 달러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채 이야기하죠. 예, 국채. 네. 그런 지금 시중에
그래요.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해보면은 이 복리로 이렇게 그 수익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저도 책 쓸 때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방송 나오는 자산가들이 다 그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실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견디기가 참 힘들죠. 알고는 있다. 하지만 하기는 싫다. 그런 것이죠. 네. 그렇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품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다양한 걸 소개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브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드린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포트 안에서 비중 조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자산의 성격을 좀 나눠서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네. 지금 대한민국 내 인 코리아 내 한 8조 원 정도 헤아라 브라질 표시 국채가 네. 아직 보유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상환 8조? 못 받은 게? 네, 8조 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 8조 원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만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로 조금 포트를 리밸런싱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브라질 헤아라가 이렇게 200원 초까지 또는 190원대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네네. 그래도 US 달러가 조금 안정적이시니까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 그래도 안전자산 US 달러, US 달러 국채가 안정적이니까 한 절반 정도는 포트를 바꿔놓으시는 게 그래도 괜찮으실 거다. 그걸 좀 그렇죠. 서로 이제 이종 통화들끼리의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상품들 예.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 뭐 채권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얻기가 많이 힘들죠. 그렇죠. 네. 우리는 아직까지 채권이 일반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채권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수익률 정보 이런 것들이 좀 어두워요. 근데 이렇게 좀 그 돌아가는 것들을 들으니까 네, 네. 저도 예. 공부도 많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도 김종구 부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2주 후에 또 좋은 내용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또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